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화다육님 하우스예요. 지금 백봉을 보고 있으니까, 와, 정말 예쁘죠? 이 뭐 표현이, 네, 말에 뭐예요. 너무 예뻐서 지금 제가 가다가 길을 멈췄습니다. 야, 이게 백봉이 얼굴도 수도 많지만 사이즈도 어마어마한 대품에다가 이 돌화분에 심어져 있잖아요. 지금 절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차각막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색감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가 백봉존이에요. 백봉존. 네, 큰 사이즈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네, 아예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신기한 게요, 여기에 아가 얼굴이 생장점 가까이 그 옆에서 지금 자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구가 이게 지금 꽃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꽃대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생장점 부근에서 이렇게 통통하고 예쁜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보기가 좋죠. 그리고 요거는 요 아이도 너무 프릴 종류인데, 와, 손이 대기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 백분이 뽀샤시 하면서 핫핑크 색감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로. 여기도 약간 요거는 1열로, 그죠? 얼굴이 둘, 넷, 육두이네요. 여기까지 합치면. 아유, 네, 돌 화분에 멋지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쭉쭉 지나가 보면요, 여기, 네, 백봉이 이렇게 또 예쁜 색감. 돌 화분에. 요 아이는 또 헤라네요. 헤라가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아이인데, 어떨 때는 눈에 들어오고, 오, 다빈치 코드. 우와, 요 아이가 분지를 하네요. 정말로 요 아이는 자고 안 달기로, 분지 잘 안 하기로 유명한 아이인데, 여기 지금, 네,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와, 요건 비치 백봉. 하, 예쁘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조금 색감이 희끗희끗하게 모여요. 요 아이 요 아이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다빈치 코드가 나올 뻔했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봉을 보다가 살짝이 돌았으면 이거 밭이에요. 동화다육님 밭에 예쁜이들 보세요. 와, 프릴 종류. 요 아이는 이게 링과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링과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링과스가 아니래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와, 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이 아주 건강미. 비치 백봉은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이고요. 여기는 또 목대 있는 아이들 백봉이 너무너무 예쁜 색감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 밭에 있는 아이도 얼굴이 정말 큽니다. 이렇게 주먹보다 더 크죠. 제 주먹보다. 네, 요 아이가 칼투스란 아이인데요. 너무 예뻐서 제가 화면에도 너무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사장님께서 요 하나의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네, 정말, 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그런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화사한 핑크톤이 나왔는데, 와, 너무 예쁜 칼토스예요. 저도 하나의 선물로 받아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또 둘러보고 있을게요. 백봉입니다. 외두인 백봉. 자, 여기는 요렇게 예쁜, 네, 예쁘다 예뻐. 네, 지금 약간, 네, 색감이 어떻게 보면 빠진 것 같지만 굉장히 건강미 나오고 있어요. 뽀샤시 하면서. 요 아이도 프릴인데, 야, 얼굴을 많이 키웠네요. 예쁘다. 그리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또 왕얼커니 백봉이 요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쁘다 예뻐. 야, 목대가, 꽃대가 이렇게 나오네요. 꽃대가 또 이게 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 나오는 것도 그런데 두 개로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게 다 나중에 꽃대로 바뀌는구나. 목대에 아가 달고 있는 거 이렇게 하려고 해도 힘들 텐데 이렇게 예쁘게 기특한, 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좋아요. 또 보고 가야 될 건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크, 거미줄이 찾아가 있네 이게. 세상에. 너무 예쁘죠, 수영이. 그리고 여기는 창아이들. 아, 요것도, 네, 창아이들이 정말로, 네, 건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시기에 그 색감이 살짝 빠지지만요, 이 통통하면서 아주 윤기가 흐른다고 그래야 되나? 아주 이건 베라가몬의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보세요. 요거. 아우, 너무 예쁘게 색감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가시가 악어 이빨처럼 나 있고요. 상어, 조수 이빨 같아요. 이렇게 예쁜 얼굴 통통하면서 색감이 살짝살짝 나오는 게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요쪽에는요. 화이트 그린이, 요즘에는 정말 몸값 찾게 됐는데요. 이 화이트 그린이 색감 보세요.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묵은둥이 색감 예쁜데 화이트 그린을 키웠는데 아이고 여름에 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네 예쁜 얼굴 하고 있고 아 아도니스 그리고 요 아이는 베르사르크 금 색감 예쁘죠. 이야 예쁘다 예뻐. 요 아이는 뭘까요? 요거는 주피터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다. 온슬로우 금입니다. 온슬로우 금. 요즘에 또 온슬로우 철화도 나온다고 하던데 요 금기가 색감이 예쁘게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내 꼬집기 하나이 에어니움 속 아이 할로윈인가 이런 아이들 꼬집기 하나 아이들 정말 요즘에 많이 잘 나옵니다. 얼굴이 이렇게 또 꽃대가 나오네. 그리고 흑사금 네 조금 통통해져 가고 있는데요. 아직 활짝 네 자기 미모를 아직 다 100%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죠. 우주목 네 백금 아우 예쁘다. 네 여기도 화이트 그린이가 있네요. 아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요즘에 에오니움 속 아이들이 굉장히 핫한데 철화가 탄력을 받아서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도 지금 엄청나게 탄력을 받아서 사이즈를 네 아주 먼저 왕을 큰이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유 요 아이는 네 까라솔 예쁩니다. 까라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와 또 안쪽으로 제가 쭉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이 화이트 그린이 맞나요? 도라분에 심어진 화이트 그린이가 와, 이 색감이 짤막짤막한 입장 보세요. 하얀색 네 백꽃 네 백꽃 같아요. 백꽃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제 여기도 이야 너무 예쁘다. 꽃이 이렇게 노란색 꽃이 핍니다. 화이트 그린이 도라분에 심어진 두 아이 오 정말 네 대박이네요. 대박. 그리고 요 아이는 하키피덤이란 아이, 도라분에 심어진 아이. 정말 예쁘다. 희성민. 야, 이 흘러내리는 수영인데요. 이 아이는 조그만 아이 하나 데려가서 심어놓으면 금방 번식을 하기 때문에 너무 키우기가 좋은 아이예요. 근데 여기 하키피덤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밭이 있죠. 밭에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 뭐 에오니움 속 아이들과 아주 예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도 있고, 오, 이거 보세요. 이런 아이들 너무 예쁘다. 창아이, 아, 세상에 예쁘다 예뻐. 네, 이렇게 이 밭에 심어진 아이가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예쁘죠. 지금 사장님 열심히 열일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기는 아 풀분에 심어진 아이들. 와, 색감이 야 이건 더스트리로즈라나 이 삼두 18,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마사 빼줘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살루 예쁘다. 살루 야 살루도 있고 눈에 보이는 와이 캐비어. 캐비어가 묵은둥이가 되면 이렇게 예뻐요. 이게 너무 예쁜데 세상에 제가 요 모습 보고 너무 예쁘다고 했던 아이인데 캐비어 맞죠? 캐비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야, 이거 앙떼떼 아니 핑크 뭐 튤립 앙떼떼가 이렇게 예뻐지고요. 이 아이가 레드탑이라는 아이입니다. 레드탑 짱짱하게 꽂혀진 아이. 야, 머큐리 이 사각꽃. 야, 자 여기는 네 까라솔 요즘 정말 예쁘죠. 까라솔 너무 예쁘. 살사베르테 안 예쁜 아이가 없죠. 이렇게 보면 야. 홍매화 또 요런 아이들 색감 쨍하게 예쁘네. 아, 캐비어가 정말 저는 제 눈에 쏙 들어오네요. 저도 설탕공주 뭐 알사탕 요런 아이들 키우는데 캐비어도 요렇게 예뻐요. 아, 이걸 한번 키워봐야 되겠네. 이제 보니까 캐비어를 네 구매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링과스 색감 헤라 네 이거 줄리아나 너무 예쁘죠. 네 티블리란 아이의 티블리. 오 요 아이 드라큐라. 야 예쁘다. 드라큐라예요. 요 아이는 잘 바뀌죠. 철화로 스네디. 와 여기 보세요. 나 이거 파피스 로즈. 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예쁘네. 이 멀로가 완전히 몽실몽실하게 있습니다. 멀로가. 이야, 예쁘죠? 창아이들도, 뭐, 다, 네, 짱짱하게 꾸며진 아이들이라서 요즘에 이런 아이들 뭐, 얼마 안 주고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마리아 근무지도 이렇게 많고. 아, 손톱에 찔릴 것 같아요, 정말. 아, 예쁘다, 예뻐. 일단. 이야. 이게 또 창이요. 자기의 그 절정미를 바랄 때 굉장히 예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 탈론. 예전에 나왔던 아이. 와, 이거는 진짜, 색감도 예쁘고 짱짱하게 잘 꽂혀지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건강미 나오고 있으니까, 아, 베라가모가 또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네요. 이 아이도 예쁘다. 자, 여기서 또, 이 스텔라가 네, 살아 움직입니다. 이 근육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 수영. 와, 이게 스텔라 꽃대하고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는 또이창 중에서도 꽃이 묘하게 다르게 펴요.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네. 아, 레드콘. 이게 아가 내느라고 얼굴이 삐딱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맑고 깨끗하게 예쁘다. 네, 프랭크 슈퍼클론. 너무 예뻐요. 샤넬 무즈. 색감 머큐리. 이야, 예쁘다. 아, 요 아이도 머큐리. 아가 내고 있는 머큐리. 제가 그때 요 아이도 너무 예쁘다고. 요 아이는 뭔데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죠? 우와. 요거는, 이름 한번 볼까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 와, 통통하니 정말 예쁘다. 야, 메비우스. 야. 와, 저기는 또 색감도 예쁘고 통통한 아이. 이름표, 네, 생략. 환엽 돌기 마리아금 자구 내고 있고요. 여기는 또 국민이들. 너무 예쁘죠? 이 리틀잼. 노란색 꽃 피는 아이. 요즘에 빨간 진딧물 생기는 시기예요. 여기도 있네. 저희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로우 철아. 아, 이 하나하나에 보면은 정말 예쁘죠? 요거는 또 레드 다이아몬드 통통한 아이. 와, 너무 예쁘다. 요거는 뭘까요? 미니 고사홍 돌기네. 색감 예쁜 아이. 고사홍 돌기가 요렇게 약간 생채기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보입니다. 자, 머니메이커. 와. 뒤에 조화 이름이, 아, 천구지묘. 금황성 꽃대, 네, 커팅 해줘야 될까 봐요. 웨딩드레스. 아, 알사탕, 여기 있네. 와, 요즘에 캐비어에 반해서 캐비어를 꼭 한번, 네, 품어보고 싶습니다. 야, 이게 당인 색감이, 네, 요 아이가 뭘까요? 로우? 로우 맞나? 하, 색감이 너무 예쁘다. 양진. 야, 양진이 이렇게 금탁한 얼굴의 양진. 너무 예쁘죠? 야, 요런 거 정말, 네, 품고 싶죠? 양진. 너무 예쁜데. 아, 요게 핑크 튤립이란 아이. 핑크 튤립, 데룰루도 있고. 이게 눈망울인가 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연지, 곤지도 있고. 아, 이렇게 금기가 있는 아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아, 백야라는 아이가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백야. 네, 이거 콜로라타 종류인가? 네, 아이고 수연이 정말 얼굴 예쁘죠. 색감이 쨍하게 정말 예쁜 아이. 이 아이는 뭘까요? 네, 이름표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파고다 군생. 아, 예쁘구나. 이게 돌기가 있어가지고 예쁘다 예뻐. 앙블리. 야, 로슈 라리아라는 아이. 바이솔 종류. 조아이도 상당히 매력적이잖아요. 저렇게 풍성하게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화분이 작아요, 작아. 이야, 시나폴. 핑크 플로라. 요 캐비어 또 있다. 맞죠, 캐비어. 오, 요거 너무 예쁘던데. 조금만 더 달구면 예뻐질 것 같아요, 캐비어. 야, 이게 화분이 또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으니까 더 예쁘네요. 와, 캐비어. 네, 요런 작은 아이 얼굴 달달달달 꽂히면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야, 캐비어를 꼭 하나 구매해 가야겠습니다. 헤라. 아, 아도데스 보세요. 동글동글하게 말았습니다. 장난감 같죠? 약간 조형물 같아요.
자, 여기도 예쁜 아이들 눈으로 하고 줄리아 쳐라. 네, 깨순이 네, 한복 입은 토마르분 너무 예쁩니다. 이게 까멜리아라는 아이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까멜리아가.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예쁜 색감을 하고 있습니다. 까멜리아. 이야, 예쁘다 정말. 다육이는 네, 떼샷이라고 하더니 구경하는 재미가 올리비아. 방울복랑금 색감 요즘에 화려하죠. 엑시타조인가? 엑시타조 맞네. 뒤에는 저기 에오니움 속 철아들. 요 아이는 엔젤윙. 예쁘죠? 엔젤윙 요 아이 철아. 너무 색감이 예뻐요. 이야, 다 네, 내꺼 하고 싶습니다. 예쁜 아이들은. 수연. 와, 클레오파트라. 깜딱한 사이즈. 와, 예쁘다. 여기는 한복 입을 화분에 심어진 아이. 그리고 흑사금. 가격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몸값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가격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기가 너무 좋아요. 블루컬스. 자, 여기는 줄리아. 아, 요런 아이들도 참 매력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아이는 다빈치 코드 아닌가? 아닌데 무슨 핑크, 아, 이름 생각, 무슨 라이트 같은데 생각이 안 나. 아유, 금기. 이 모나리자네, 모나리자라는 아이네요. 색감이 너무 예쁘다. 자, 쭉쭉 넘어와 볼게요. 아멜리 쳐라. 조한 다니엘. 키시. 와, 색감이 정말 예쁜데요, 요 아이. 야, 요 아이가 아마 가을쯤 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이 약간 맨질맨질 해가지고 조금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미니벨 금입니다. 와, 저희 집 아이는 완전 네, 초록이 옷자락이 시작하는데 햇빛에 직광이 좀 약하더라고요, 저 아이가. 그래서 좀 피해줬더니 완전 마구마구 옷자락하고 있습니다. 야, 네, 블루스카이. 핑크 여왕. 이 아이가 뭐지? 제라시 삼방금. 이야, 이거 예쁘다. 얼굴 약간 이렇게 금기가 들어가 있으며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쁘네, 이 아이. 제라시 삼방금 예쁘다. 네, 여기는 오, 흑수정이라는 그 아이. 파피스 로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아이? 개인적으로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네, 여기 흑사금 뒤쪽에 아주 화려한 색감 뒤에 흰색 예쁜 선인장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이게 왜 초점이 안 잡히나요? 이 아이가 멀리서 잠깐 보는데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꽃이. 와, 이 초점이 왜 안 잡히냐고. 오, 이제 잡혔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야, 꽃은 역시 아, 예쁜 것 같아요. 아, 하얀색 꽃이라서 더 예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육이들을 색감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동화다육님, 분해 식재된 아이, 또 관리하시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여기 분채 심어진 아이들도 다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우, 네, 같이, 네, 여러분들과 힐링해 보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